가족도 챙겨야 하고 친구들도 만나야 하고 직장 생활도 잘 해야 하는데 사는 건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은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준비도 못한 채 말이죠. 그 누구도 노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매일매일 사람은 조금씩 조금씩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아무도 실감하지 못하는 노후 준비. 노후를 연구하는 박중원 기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Ricordi, c'era stato un invito. Stasera si va tutti a casa mia.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기자로 살아오신 지 30년째신데 예. 노후 연구는 20년 전부터 하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이 노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제가 1999년에 일본에 연수를 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고령화된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집 주변이나 또는 학교를 다니는 그 전철 안에서 노인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은 우리보다 사회 변화가 조금씩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고령화 현상이 심해질 거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의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노후의 삶이라는 것은 뭐 중년의 삶 또는 청년의 삶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20, 30대 젊으신 분들도 노후 준비에 대해서 예습을 해두게 되면 아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떤 고민을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이 강의는 꼭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은 평균 수명이 워낙 늘어나서 100살 넘게까지 사는 분들도 드물지 않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노후 준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또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뭐뭐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골치도 아픈데 하면서 뒤로 밀어놓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준비 없이 퇴직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퇴직이 한 2년 반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직접 노후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얻게 된 지혜, 노하우, 또 실전 경험, 거기에 이 주변 사람들의 사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을 우리는 보통 고령자라고 부릅니다. 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이나 이웃 일본 대부분 다 초고령 사회가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해서부터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시면 독일과 같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70년이 보통 넘습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됐어요. 일본은 그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5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보다도 10년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 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경제 상태를 나타내는 노인 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평균의 3배에 이릅니다. 그리고 살기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률 역시 압도적 1위입니다. 이런 지표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한국은 정말로 나이 든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와 마주하게 되는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좀 더 객관화해서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삶의 종착역인 죽음과 소멸을 향해 간다는 자연의 섭리 자체가 불안과 우울의 근원이다. 부양의 의무는 지지만 노후를 맡길 수는 없는 자녀와 낮은 복지 수준은 나이의 짐을 오로지 홀로 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더한다. 구체적인 노후의 위험을 살펴보기 전에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또는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홀로 서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죠. 그리고 언젠가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도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내는 힘 필요합니다. 삼시세끼 해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설거지, 청소, 빨래, 집안일 늘려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거 물론 남성에 해당되는 문제죠. 이 집안일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마치 근력운동을 하는 것처럼 익숙해지고 근육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내 앞몸을 건사하고 내 앞가림을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육체적 홀로서기입니다. 정년퇴직이 2년 남짓 남은 피 부장은 몇 년 전부터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가족 아침 식사 차리기다. 아침을 먹어야 하는 체질인 그는 여러 시도 끝에 맞춤형 메뉴를 찾았다. 과일과 채소, 토스트 한 조각에 두유를 곁들이는 것이다. 다음은 정신적 홀로서기입니다. 우리가 각종 조사를 보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죠. 이혼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서너 배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혼자 살더라도 이 외로움에 그 외로움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버텨내려면 마음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홀로서기. 그러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홀로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노후가 딱히 걱정될 게 없습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면 먼저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명함은 참 편리한 도구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잘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는 이름, 연락처, 그리고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직함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이 직함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사회적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드러냅니다. 또 이 직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높은 직함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게 되면 직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직함이 없는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게 직함 금단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년 이후에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명함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장 잘 나갔을 때 그때의 직함으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장관이면 영원한 장관입니다. 뭐 상무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호칭을 듣게 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또 나의 화려했던 시절 끊임없이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출발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함에 대한 미련, 인생 2라운드를 열어가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부터 직함에 대한 시각을 좀 이렇게 고치고 직함이 없는데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좀 둔감해지면 노후가 훨씬 편합니다. 직함 금단 현상. 중요한 책무와 자리가 주어지면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지 않다면 퇴직 뒤 마음을 내려놓기가 더 쉬어지는 것으로 자기 위안을 삼는 게 좋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자리를 보는 시각을 교정하고 명함과 직위의 부재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여우의 신포도, 이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솝 우화입니다. 배고픈 여우가 길을 가다가 포도나무에 열린 탐스러운 열매를 봅니다. 따먹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되자 단념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야, 저 포도는 시기 때문에 내가 못 먹는 걸 거야. 통상 이 우한은 자기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그걸 할 수 없었음에도 마치 나는 안 했어 라고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거나 자기 방어하는 이런 걸 꼬집을 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 포도라는 것은 바로 몹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욕망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은 내가 할 수 있거나 내가 가진 것, 이런 거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욕망을 줄여야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욕망이 언제 부풀어 오르고 치솟느냐?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번 사람, 더 높은 데 있는 사람. 야, 나도 저 정도는 돼야 되는데. 또 아니면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욕망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후벼 파게 됩니다. 아무리 노후 준비를 잘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이렇게 불쑥불쑥 울화, 열패감 이 터져 나오게 되면 편안한 노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 때는 이런 합리화 또는 방어도 필요하다. 잘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부와 지위, 명예에 비유할 수 있는 포도의 대부분이 진짜 별게 아닐지 모른다.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 그것을 절실하게 원한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노후의 4대 리스크, 재무, 돈이죠. 건강. 이 재무와 건강은 모든 조사에서 1위, 2위를 하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리고 관계.
나이가 들어서 달라지게 되는 부부 사이 또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 거기에서 생겨나는 위험입니다. 권태, 지겨움이죠. 재무 위험을 줄이려면, 다시 말해서 돈 걱정 없이 나이 들고 싶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계속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벌어놓은 돈을 잘 관리하고 불리거나 또는 새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 그러면 당장 돈벌이 하는 그런 직업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먹고 살고 애어 키우고 하느라고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좀 내가 행복해지는 일 또는 내가 좀 더 만족할 만한 일, 그런 일을 먼저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내 삶의 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주제는 어떻게 정하느냐? 저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당연히 제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은 내가 잘하거나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 내가 잘하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또 잘하니까 만족도가 높죠. 또 하나는 쓰임새입니다.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는 분야의 일이라고 하면 내가 엄청 잘하지 않아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영역이다. 그러면 괜찮은 주제다. 그런데 이 중에서 두 개가 겹치거나 아니면 세 가지가 다 겹치면 그건 정말 최고겠죠. 그러면 기자님은 저 세 가지 중에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 주제를 잡았습니다. 노후 그리고 외국어를 포함한 언어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한국어 전 세계에서 뭐 배우고자 난리죠. 그래서 제가 언어 그리고 외국어를 좀 더 하게 되면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주제를 정하면 그럼 그 가운데서도 무수히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거냐? 이건 구체적인 효용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재미있다, 아니면 보람이 있다, 의미가 있는, 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한테 뭐가 오는 게 있다, 실용, 뭐 돈벌이가 된다, 이런 효용 가치가 어느 거라도 있으면 역시 괜찮은 일입니다. 근데 세 가지를 다 준다, 역시 최고의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어 교사, 그 외국인을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고 뭐 그냥 가르칠 수도 있지만 때때로 소소한 수입도 됩니다. 이렇게 효용가치 측면을 놓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원하는 일을 생각을 해내도 현실과는 괴리가 큽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은 임금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노동, 그리고 단순 노동보다는 기술이나 기능이 필요한 노동. 자, 그리고 임금이 적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틈새 일자리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 훈련은 우선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데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폴리텍이나 또 서울 같은 지자체의
이 기술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무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최대 9개월까지 받는데요. 이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방금 말씀드린 무료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는 동안 또 준비를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 과정을 이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재직자든 또는 실업자든 자영업자든 관계없습니다. 5년 동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이 교육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저는 2018년에 이 카드를 활용을 해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재취업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 남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재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퇴직 이후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좀 더 적합한 일자리로 옮겨가는 연착륙도 가능하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노후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부부를 기준으로 최저 생활비,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195만 원. 그리고 적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액수가 268만 원. 그리고 멀리 해외여행도 가는 이런 여유 있는 생활비 400 내지 50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액수는 사람들이 대충 저렇게 생각한다 라는 걸로 가늠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러면 실제 얼마나 필요하냐, 가계부를 적어봐야 됩니다. 몇 가지 큰 항목으로 예를 들면 기초생계비에 해당되는 아파트 관리비, 식비와 외식비 또는 통신비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범주에 따라서 생활비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지출되는 돈의 성격을 정해놓고 나면 나의 재정상태, 나의 노후자금 정도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게 쉽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가계부. 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썼다는 사실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지출되는 돈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자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한다면 순위가 낮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노후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연금입니다. 보통 연금을 통해서 노후 생활비의 70 내지 80%를 조달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당연히 국민연금입니다. 우선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내가 보험료의 절반을 내고 회사에서 절반을 내줍니다. 나중에 내가 다 받죠. 그래서 10년 정도만 보험금을 받아도 본전 다 찼습니다. 그리고 물가에 연동해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거기 맞춰서 더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바뀌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미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뀌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퇴직연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퇴직금을 좀 더 연금화하고 또 가능하면 개인들이 운용을 해서 더 나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IRP라고 하는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에 자기의 연금을 불입합니다.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넣는 연금,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의 이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면 아주 낮습니다. 이 두 가지 연금은 단기대는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도 연금으로 받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금에 가입을 해야지 이것을 한꺼번에 찾게 되면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금에서 부족한 그런 돈은 어떻게 조달할 거냐? 뭐 모아둔 돈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곶감 빼먹듯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일상적으로 합니다. 저는 다 쓰고 죽어야 한다. 그게 제 신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았다, 그러면 이자로 뭐 200만 원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10년 동안 나눠 쓴다라고 생각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노후가 몹시 피곤합니다. 그래서 곶감은 빼먹는 것이다. 곶감은 빼먹는 것이다.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또 웬만하면 원금을 남겼다가 자녀에게 물려주려 하는 게 부모들 마음이다. 그렇다고 어떻게든 기존 자산을 지키려고 하면 노후가 몹시 피곤해진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보통 70, 80%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또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노후 공식이 원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부동산의 비중을 줄여서 생활자금으로 쓰는 일반화된 공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너무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값이 더 오를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똘똘한 한 채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심지어는 자녀들을 위해서 갭 투자까지 해서 집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그건 뭐 며느리도 모르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장기적으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벌써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구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미 1인 가구이거나 2인 가구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런 사람들은 지금 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싸고 큰 집을 살 여유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전망을 볼 때는 여전히 부동산을 팔거나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대도시를 벗어나서 지방을 가시는 것이 윈윈하는 길입니다. 아예 생활비가 싼 외국으로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퇴 이민이죠. 주로 중남미나 동남아
이런 데가 선호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양지들, 뭐 세부, 보라카이, 뭐 푸켓, 뭐 이런 데들이 다 후보지입니다. 여기에 은퇴이민을 갈 수도 있고, 또 어느 한 지역을 꼭 정할 필요 없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데를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 한 달에 한 도시 살기, 이런 거를 외국에 가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받는 연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을 이렇게 쭉 뽑아봅니다. 그래서 훗날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는 은퇴한 노마드가 제 꿈입니다. 피 부장은 달마다 나오는 국민연금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해외 지역의 리스트를 만들고 있다. 한 곳에서 한두 달 지내다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는 방식의 세계 여행을 꿈꾼다.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몇 달씩 머물 수 있다. 자, 이제부터 건강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절실하지 않습니다. 굳이 제가 건강은 삶의 질이고 돈이다라고 쓴 이유는 지금부터는 절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생 동안 지출하는 의료비의 그 절반 정도를 마지막 1년 동안에 쓰게 됩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해도 비용이 많이 쓰이지만 온갖 검사를 받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씁니다. 나이 들면 어디가 좀 이상하다.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전혀 모르죠. 그러면 대학병원, 종합병원 갑니다. 고가의 장비로 이렇게 찍고 검사를 하죠. 그래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게 계속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 돈을 버는 길이다. 우리가 노후 준비를 한다. 그건 바로 건강을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 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지막 존엄성은 정신과 신체의 자유에서 나온다. 되도록 오래 스스로 거동하는 것이 곧 자신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평소에는 몸을 움직이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 요즘은 뭐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고령자 65세 이상 가운데 한 80만 명 정도, 10%가 치매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치매 치료제는 아직 발견된 게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하는 것 또는 초기에 발견해서 빨리 대처하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쨌든 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게임도 있겠고, 하다못해 고스톱도 있고, 뭐 단순 계산도 있고. 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언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치매는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언어를 공부하고 특히 다른 나라 말을 배우게 되면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물론 외울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저절로 새로운 단어를 보거나 새로운 문장을 보거나 하면 우리 뇌가 저절로 끊임없이 외우려고 합니다. 뭐 외우고 외웠다가 까먹고 외웠다가 까먹고 합니다. 그 자체가 아주 좋은 기억 훈련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상당히 몰두를 하게 됩니다. 몰입을 하게 되면 뭐 시간이 잘 가죠. 그만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외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외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널려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어를 배울 때 한 40년 전이었는데 이럴 때는 잘해야 의학 테이프 뭐 그런 정도 그거를 닳도록 틀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많아서 뭐 입문 단계, 초급 단계, 중급 단계 정말 그것도 돈 한 푼 들지 않고 실제로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외국어를 어떻게 공부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공부하고 싶은 외국어가 있으면 그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입문편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조금만 궁금하면 내가 원하는 걸 치기만 하면 그것을 다룬 이 강호의 고수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지난 한 몇 년 동안 이 드럼을 배워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악기에 대한 로망이 있죠. 특히 퇴직하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색소폰이나 피아노나 이렇게 배우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나중에 이렇게 배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부터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악기 가운데서도 특히 드럼을 추천합니다. 이 드럼은 기본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악기죠. 아주 신납니다. 막 두드리다 보면 그게 실력이 있든 없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활력을 찾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운동량이 많습니다. 팔, 다리, 뭐 오른쪽, 왼쪽 다 써야 됩니다. 드럼을 치는 것만으로도 정말 하루에 필요한 운동을 다 할 수 있을 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드럼은 사실 짧은 시간, 1초에 몇 개씩이나 쪼개서 박자를 치게 됩니다. 그러면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떨어지기 쉬운 그런 순발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그런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악보에 따라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동작을 해내려고 하면 머리 회전도 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럼을 침으로 인해서 일단 즐겁고 손발이 충분하게 운동이 되고 머리도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제가 적극 추천하는 그런 취미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누구나 다 지겨워합니다. 그 지겨움을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는 회사를 오가는 것 그 자체가 리듬이었어요. 근데 퇴직하고는 그게 힘들죠. 그러면 뭐를 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 또는 뭐 A를 하는 시간과 B를 하는 시간 이런 식의 구분을 통해서 리듬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생각하려면 너무 피곤합니다. 이럴 때 요긴한 게 뭐냐? 루틴이라는 거. 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몇 가지를 하면 일상에 훨씬 짜임새가 생긴다. 먹고 자는 것 외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뭔가 말이다.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일 수도, 시간 죽이기 오락일 수도 있다. 피 부장은 노후를 권태롭지 않게 할 거리를 몇 가지로 분류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하려던 것들이다. 저는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루에 보통 1시간 반 정도를 합니다. 권장되는 것보다 훨씬 많긴 하지만 저는 운동에 대한 투자 이게
어느 것보다도 가성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책 읽기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 3시간 정도 책을 읽으면 뭐 가벼운 책이라면 한 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권 가볍게 본다라고 하면 한 달에 30권, 보통 1년에 뭐 한 300권 볼 수도 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면은 장소 전환도 되고 또 뭐 기분 전환도 되죠. 제 친구 한 사람은 신문을 읽는 거, 이것을 루틴하게 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꼼꼼하게 읽습니다. 그 친구는 신문을 들고 집 근처 도서관을 갑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오가는 것으로 벌써 걷는 운동을 충분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보고 책을 보고 한 4, 4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하루 일과가 아주 부드럽게 진행. 그리고 집에 있는 부인하고 뭐 다툴 일도 없습니다. 저는 시간만큼 공평하고도 주관적인 게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는 하루에 24시간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기도 하고 무겁게 움직이는 초침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다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달려있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것은 물리적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입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 그것을 어떻게 보내느냐, 오로지 그 자신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음입니다. 노후 준비의 마지막 단계죠. 죽음에 대해서는 다 뭐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고 강연을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제가 다 준비한다. 앞으로 어떻게 죽을 거냐부터 시작해서 장례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다 제가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자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마무리를 제가 직접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련 없이 죽겠다. 가볍게 깃털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가볍게 죽으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욕심도 내려놓아야 되고 뭘 해봐야지 했던 것들도 부지런히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킷리스트, 뭐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퇴직을 앞둔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 준비를 천천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걸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막연하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잘 준비해 간다면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세기 공동체 여러분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유기동님의 질문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란 말 흔한 말이 되었는데요. 노후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나라를 보고 좀 배우면 좋을까요? 사실은 딱히 앞서 있는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북유럽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 돼 있다는 건 노인들의 복지도 충분히 잘 돼 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고 특히 기초연금 이런 게 더 많아지게 되면 나이 들어서도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훈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아직 젊지만 노후에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살부터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이러면 이럴수록 좋죠. 그런데 이게 젊을 때는 또 눈앞에 닥친 과제가 많잖아요. 뭐 당장 먹고 살아야지, 뭐 또 애도 키워야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퇴직을 한 5년 정도 앞두고 물론 그 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를 하시는 거고 적어도 5년을 앞둔 시점부터는 행동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좀 전에 제가 이 강연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를 직접 실행하는 그거는 5년 전쯤에는 시작하는 것이 더 늦으면은 사실은 알아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이전에는 이게 실감을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시점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은 그 자체로도 조금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연 들어보니까 지금부터라도 당장 조금씩 준비하면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회사 선배 한 분은 점심 메뉴가 지겨울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비빔국수에 달걀을 하나 통째로 주네? 반쪽이 아니라 좋군. 이 김치찌개집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돌솥밥이라서 좀 대접받는 것 같아. 20대들이 유독 많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양이니? 후배들에게 소개해줘야지. 물론 산다는 게 식당의 재발견만큼 단순하진 않겠죠. 하지만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세계 공동체의 스미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